데이지 화이팅!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야? 혹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여자 데이지입니다. 인사가 많이 누구스럽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유튜버들이 직접 제품을 정말 많이 만들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뭘 제일 많이 쓰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레오제이님 걸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솔직히 레오가 추천하는 것들 써보면 좋은 것들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자주 당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직접 기획한 제품이니만큼 우리 레오제이님께 잠깐 영상통화 걸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좀 있고 제가 리스펙트! 하고 또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기도 해서 직접 저희 뮤스 제품에 대해서도 피드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야 귀여워. 우리 배로. 그래도 나 궁금한 거 다 물어봐. 메이크업을 이제 헤드리오 갈 때 모델의 상태가 항상 다 좋은 편은 아니야. 그리고 일반인분들은 하면 얼마나 피부가 관리가 많이 안 되어 있겠어. 스페셜 케어 같은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줄줄 흐르거나 이렇게 막 펴서 바르는 그런 불편함 없이 패드 모양으로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게 만든 게 이 패드 팩이야. 두 장이 있어. 패드계 에르메스를 꿈꾸고 있어. 왜냐하면 유명 고급 브랜드에서나 들어가는 이제 패드 재질을 사용을 했고 피부 위에 올라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극 없는 거. 밀착감 있게 싹 올라가. 눈밑 부분을 이렇게 감싸잖아. 제일 얇고 주름 많이 가고 건조한 부분인데 에센스가 여기 안에 다 머금고 있어. 액상이 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막상 해가지고 짜면은 줄줄줄줄 엄청 많이 나요. 제일 신경 쓴 게 위생. 깨끗하게 쓰자. 소문에 들어있는 것도 깨끗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항상 그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 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진짜 지저분하더라고. 밑에 국물 쌓여있으면 그 국물이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어떡해. 피곤해. 깻잎을 네가 넣었더라고. 내가 쌈 싸먹을 때나 먹었지. 그러니까 먹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좋은 성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뭐 비타민 같은 거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깻잎을 넣었어. 시원하게 차가워. 내가 만져봐. 내가 만든 뮤스 제품 너한테 선물로 보내줬는데 혹시 기억나니? 그 제품 어떻게 생각해? 뭐 써볼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나? 이거 뭐 아래? 뭐야? 아, 쓸 일 없었니 혹시? 네, 쓸 일이 사실 없었고요. 갑자기 뜨거워졌어 지금. 난 아직 유교남인가 봐. 여러분들 한 번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냥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스킨팩, 토너팩 오랫동안 사용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스킨팩 아직도 사용하시나요? 토너팩 쓰시나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제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내용물이 적셔진 팩을 사용하고 나니까 굳이 화장솜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또 화장솜을 워낙에 많이 낭비하기도 하고요. 그때보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스킨팩을 자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시트 소재나 성분까지 신경 써서 나오는 제품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적셔져 있으니까 자극도 적 어서 이제 일반 솜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우리 레오제이님이 만든 겟리프 팩 어떤 것들이 장점이고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 이 제품은 얼굴에 착 붙이고 3분이면 메이크업 전 혹은 스킨케어 진정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내용물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전혀 끈적이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끈적임 없이 마무리할 수 있고 쭉 늘어나 착 붙는 3중 레이어 시트가 진짜 여타 평범한 시트들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만큼 이 제품이 진짜 소재 하나하나 신경 써서 좋은 걸 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외출 전후로 피부가 예민할 때 이렇게 붙여주면 좋다는 점. 두 번째 장점은 역시 성분입니다. 아까 레오가 잠깐 언급해줬지만 깻잎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깻잎은 피부 컨디션을 힘있게 가꿔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깻잎은 삼겹살 먹을 때나 봤는데 직접 화장품에 쓰기도 하니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도 스킨팩, 워터팩 하고 났을 때 느낌처럼 열감이 내려가고 끈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편리했고요. 특히 에센스를 피부가 쫙쫙 먹어서 피부가 쫀쫀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스킨팩 하고 났을 때처럼 얼굴에 열감이 내려가고요. 근데 토너팩을 했을 때처럼 끈적이지는 않아서 피부가 편안하고 편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깻잎 얼굴에도 쌈싸드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8가지 식물 유래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깻잎을 포함해 새로운 시도가 아주 좋습니다. 식물 성분이 무엇보다 제 피부에 잘 맞는데 대표적으로 밀싹 추출물, 시금치 추출물, 사철쑥 추출물, 그리고 양배추 추출물까지 간단하지만 피부에 스페셜 케어를 해줄 때 아주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매일 촬영 전 그리고 피부가 칙칙할 때 사용하니까 좋았습니다. 피부결을 매끈하게 가꿔주는 데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물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메이크업하기 전에 결정리뿐만 아니라 피부톤도
맑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제품이라는 사실. 마지막 장점은 휴대성. 그리고 레오제이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셨죠? 바로 위생인데요. 원통형 패드가 주인 패드 시장에서 완벽한 휴대성의 개별 포장, 그리고 위생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충대충 에이 괜찮겠지 조금 무신경할 뿐, 사실 요즘만큼 위생이 중요한 시기도 없잖아요. 위생과 청결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요즘 저한테는 이런 개별 포장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매번 뚜껑 닫고 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쓸 때마다 뜯어서 사용하니까 좋았어요. 또 이렇게 팩 케이스가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제품들을 넣어서 보관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휴대성과 위생을 정말 생각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버가 만든 패드, 그것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오제이님이 참여한 겟리프 트윈 패드팩을 리뷰해봤는데요. 우리 레오를 인터뷰하면서 또 제품을 써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이 써본 사람이 더 잘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5년 넘게 유튜브 하면서 스킨팩, 토너팩 많이들 해봤지만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한정 기간 동안 푸짐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겟리프팩 궁금하시다면 슈레피 공홈에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누나가 진짜 이거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살게. 이 제품 너무 소개하고 싶었잖아, 나. 누나가 진짜 너무 좋았잖아. 꼭 같이 밥 먹자. 먹자, 커피 먹자. 다음에 만나, 안녕. 안녕.